이제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졌어요.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노지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풀입니다. 이 풀이 올라오기 전에 빨리 이 흙을 마늘 비닐 위에 덮어줘야지 됩니다. 그리고 꼼꼼히 덮어야지 돼요. 지금 이 앞에 질어가지고 흙이 제대로 분사가 안 되고 있네요. 다시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히 덮어줘야 됩니다.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풀이 비닐을 다 떠받고 올라와서 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진짜 비닐이 뿡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철저히 덮어주고요. 이 뒤로는 저희 밭 뒤로는 그래도 흙이 조금 말라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덮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그래도 제대로 덮어지고 있네요. 저쪽에 다시 안 덮어지는 데는 다시 한번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덮어야 됩니다. 이 풀에서 져버리면 마늘 농사는 끝인 것 같아요. 우리 옆집에 풀 관리 이거를 잘 못해서 작년엔가 이렇게 그냥 갈아엎는 경우를 봤거든요. 그래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미리 덮어놓은 곳인데요. 마늘이 괜찮은 것 같아요.